하나의 단어 및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빛. 누군가에게 가장 빛나는 빛. 세븐틴을 하나의 단어 및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청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How would you describe Seventeen in one word or phrase? I would say family. 세븐틴은 하나의 단어 및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사실 세븐틴은 만약에 단어 표현한다면 가족? 네, 가족 같은 느낌? 이제 세븐틴부터 연습 함께하고 데뷔하고 이렇게 함께 고생하고 있는 멤버들 어떻게 보면 이제 멤버 친구도 보다 이상 가족 같은 관계였죠. 세븐틴을 하나의 단어 및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네, 저희 세븐틴은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세븐틴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세븐틴은 계속 ING 중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븐틴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븐틴을 하나의 단어 및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운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세븐틴을 하나의 단어 및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한 가능성. 세븐틴을 하나의 단어 및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청춘들. 세븐틴을 하나의 단어 및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세븐틴은 청춘이다. 세븐틴을 하나의 단어 및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세븐틴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세븐틴을 하나의 단어 및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초딩들. 세븐틴을 하나의 단어 및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저는 세븐틴을 축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앨범 관전 포인트. 네, 저번 앨범 행갈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뭐 유닛 노래들도 있고 뭐 이번에는 특별하게 나이 유닛으로 나눠진 게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What's the most special part about this album? We want to give a lot of energy to our listeners. 이번 앨범 관전 포인트. 이번 앨범은 일단 전에랑 다르게 타이틀 말고 이제 유닛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나이 유닛으로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앨범 우리 캐럴 여러분들 전에 앨범보다 더 다양한 색깔 그리고 약간 특별한 유닛이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캐럴도 많이 기대해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관전 포인트는 저희 앨범을 들으시면서 템포 쉬어가고 네,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은 뭔가 청춘의 쉼표 같은 곡들이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곡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정말 원하시는 장르 그리고 되게 다양한 장르를 취향에 따라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다채로운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앨범 관전 포인트 다양한 매력. 이번 앨범 관전 포인트는 쉬어가는 구간. 이번 앨범 관전 포인트는 믹스 유닛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앨범 관전 포인트는 세미콜론이라는 스페셜 앨범을 저희가 작업하면서 캐럿들이 정말 이 앨범을 들으면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캐럿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들을 꽉꽉 채웠으니까 그냥 편안히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 관전 포인트 이번 앨범 관전 포인트 세븐틴의 또 다른 청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할 만한 내용과 그런 표현들을 담아봤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